안녕하세요. 이번엔 새로 생긴 푸사오 잠실점을 방문했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지각해서 동작을 못 찍었네요. 이날은 수요일인 유산소 날이에요. 바시티 프로그램은 유산소 역치에 도전하는 다양한 타이밍을 가진 심혈관 운동입니다. 버피와 하프스커트로 하체가 타들어갈 뻔했습니다. 막판에 코치님이 있으셔서 초반부터 힘들었네요. 박스를 잡고 피치 후 점프. 두 발이 모두 올라가야 하며 위에서 잠깐 정지 후 살살 내려오면 돼요. 화이팅이 넘치는 잠실점. 뛰어가서 턴하고 다시 뛰어오면 됩니다. 저때 왼쪽 발목이 아파서 오른발 깽깽이로 해서 뛰었네요. 암 워킹 후 다리를 손까지 올려주면서 개구리 자세 해줍니다. 힘든 동작 중 하나예요. 오늘 운동 중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동작. TRX를 누르면서 점프 런지를 하는데 거의 토할 뻔했어요. 처음에는 TRX를 수직으로 눌렀고 마지막에는 몸쪽으로 당기라고 해서 몸쪽으로 당기니 좀 나았지만 그래도 다리가 많이 털렸습니다.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 보기만 해도 숨이 차네요. 스쿼트 자세 유지 후 앞으로 덤벨 푸시. 코치님 오시더니 밴드를 주시고 더 앉으라고 하네요. 엎드려 뻗친 동작에서 다리를 좌우 앞으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나름 노래와 리듬감이 있네요. 팔로 계속 버텨야 해서 이 동작도 힘들었네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스텝박스에서 발을 왔다 갔다 터치해줍니다. 코치님 쓰고 오시더니 밴드를 수여해주시는 코치님.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네요. 역시 유산소는 힘들어요. 유튜버 화소TV님과 함께한 푸사오. 목요일 프로그램은 리벌티입니다. 텐션 저항력을 기반으로 자세에 초점을 맞추는 운동입니다. 2두와 3두, 복근과 가슴, 어깨 운동 등 상체에 초점이 된 무산소 운동입니다. 기본적인 컬 동작이네요.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중심 유지하며 올릴 땐 빠르게 내릴 땐 천천히 수축 신장해줍니다. 올릴 때 턱도 같이 당겨주면 더 수축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 배가 나오지 않게 힘주며 코어를 잡아줍니다. 손목을 살짝 꺾어주며 발을 걸친다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보습을 위해서 브릿지 후 덤벨 프레스. 이때 엉덩이를 더 들어주면 좋아요. 복근 운동에 시티든 이어 상복부와 하복부를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복근 운동입니다. 손을 떼며 더 강한 코어가 요구됩니다. 코치님이 덤벨을 얹어주셨는데 힘이 들어 손을 짚었습니다. 무릎을 더 올려주면 자극도 올라갑니다. 풀업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난이도 있는 동작입니다. 두꺼운 검정색 밴드를 사는 것보다 얇은 밴드를 겹쳐서 사용하는 게 밴드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발을 밴드를 건 발 위에 올려서 꼬아주시면 몸이 안 흔들립니다. 나중에 힘 빠져서 수직 풀업 했어요. 내려올 땐 천천히. 덤벨 프레스입니다. 한 개당 8kg. 무릎을 살짝만 구부렸다가 반동으로 올려줍니다. 푸시업 응용 동작. 글라이딩 위에 손을 놓고 내려가는 동작을 유지한 채 한쪽 팔을 뻗어줍니다. 3두 운동인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팔꿈치는 고정한 채 손이 이마에 닿을 듯한 느낌으로 내려줍니다. 팔꿈치 방향은 일직선으로 향해줍니다. 상체 운동 열심히 했으니 2두 자랑 인증샷. 금요일은 유산소와 무산소를 합친 하이브리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아미 프로그램은 모든 측면을 테스트하는 기능성 운동으로 기능성 신장, 저항성, 체중 운동을 합니다. 동작 하나씩 살펴볼게요. 상체, 하체, 맨몸 운동 등 다양하게 있네요. 클로즈 그립으로 양손을 붙여서 위로 올려줍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다시 보니 무릎 밑으로 너무 내려온 것 같네요. 데드볼을 들고 발을 와이드로 넓게 잡아 스쿼트 해줍니다. TRX를 잡고 몸을 기울입니다. 한 발을 떼고 팔을 힘껏 당겨줍니다. 이때 복근에 힘을 줍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니 화이팅이 더 되네요. 버핏의 응용 동작입니다. 말처럼 양발을 뒤로 차고 버핏을 해줍니다. 한 발을 잘 지지하며 아이스 스케이트 타듯이 왔다 갔다 해줍니다. 원래 점프 런지도 하는 건데 충분히 힘든 동작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어깨와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하프 스쿼트 하듯이 허벅지에 힘을 줘야 돼요. 백 런지 덤벨 투암 컬입니다. 살짝 무릎을 굽혀 반동으로 바벨을 올리는 기본 역도 동작입니다. 캐틀벨 클린입니다. 한 개당 8kg. 불금도 운동 완료. 월요일 프로그램은 아바쿠스로 피라미드 세트로 팀 트레이닝 스타일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2kg 덤벨을 복싱하듯이 뚜시뚜시 해줍니다. Y벨 기준으로 좌우로 움직이며 버피 동작을 합니다.
데드볼을 들어서 어깨로 넘겨주는 운동입니다. 들 때 허리는 세우고 하체의 힘으로 들어주어야 허리 다치지 않습니다. 원판 프레스 스쿼트 동작입니다. 더 빡세게 하기 위해 2.5kg 원판에서 5kg으로 올렸습니다. 하프 스쿼트와 동시에 점프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일 힘든 동작입니다. 막판이라서 힘이 다 빠져서 더 힘들었어요. 짧은 피치 후 푸시업 합니다. 정말 유산소는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 날은 리니게이드 프로그램으로 초강력 운동입니다. 벌써 무섭네요. 두 개의 저항 운동을 슈퍼세트하는 무산소 운동입니다. 운동 가짓수가 많네요. 개인적으로는 운동 수가 많으면 덜 힘든 것 같아요. 운동 시작할 때 덤벨 가져오고 자리 잡고 준비하고 이동하는 시간 때문에 자극이 올라 그러면 시간이 끝나버리더라고요. 보수볼 위에서 하는 크런치입니다. 시작은 수월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동작에는 세 가지 동작이 있어요. 세 가지 동작 연결해서 진행해볼까요? 처음에 볼 내리는 팔 운동 컬 동작과 하체 스쿼트 동작 그리고 손으로 위로 올리는 프레스 동작까지 복합 운동입니다. 기본 바벨 2두 컬 동작입니다. 손을 살짝 대각선으로 하여 뒤로 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비슷합니다. 후면 삼각근 자극이 오는 동작입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이 많아요. 볼 들고 하는 V시럽입니다. 그 다음 크런치하고 옆으로 복근을 짜듯이 비틀어줍니다. 5kg 원판을 들고 상체를 일으켜줍니다. 내려갈 때는 천천히 척추 마디마디 닿는 듯한 느낌으로 내려가주고 올라올 때는 팔을 기지개 피듯이 힘껏 위로 뻗어줍니다. 일반 크런치 동작에서 팔꿈치가 닿게 다리도 올려줍니다. 한 발로 서서 TRX를 잡고 당기는 등 운동입니다.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지 않게 몸에 최대한 붙여서 광배근에도 힘을 줍니다. 기본 바벨 데드리프트에서 손을 다리 안으로 잡는 스모 데드리프트입니다. 캐틀벨을 이용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캐틀벨이 커서 약간 불편해요. 스텝박스에서 푸시업 한 후 한 팔을 위로 크게 올려 몸을 T자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웠던 복근 코어 운동이었어요. 몸을 돛단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해요. 코어가 많이 요구되는 동작이었어요. 복근 운동뿐만 아니라 스쿼트 동작도 많았네요. 이건 볼을 잡고 스모 스쿼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푸사오 잠실점을 방문하여 체험해 봤는데요. 평일 저녁 시간에 사람이 많았고 그만큼 화이팅 넘치고 코치쌤도 친절해서 재밌게 운동하였습니다. 다음 운동 때도 봐요. 안녕!